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우연이고요. 오늘 화요일 1교시 아주 특별한 수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에서만 배울 수 있는 눌림목룸의 강의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주식 천하장사쌤과 주디슨쌤의 강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언제나 눌림목에서 찾아오는 거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천하디슨쌤의 아주 특별한 눌림목 매매 수업 놓치지 마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이렇게 우리 천하장사님 오랜만에 또 제가 나오니까 네. 방송 시작 전부터 굉장히 좀 든든한 그 뭔가 자신감 있는 얼굴. 네. 최근에 제가 없을 때 방송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물론 우연 앵커님이 옆에서 잘해주긴 했지만 네. 천하장사님이 뭔가 약간 좀 쓸쓸해 보였거든요. 제가 본 게 맞나요? 전혀 쓸쓸하진 않았는데 좀 쓸쓸하다고 화면에는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주디슨이 그리웠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우연 앵커님도 저랑 잘 케미가 맞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주디슨도 같이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시즌1에 이어서 지금 시즌2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 눌림목에 대해서 우리 천하장사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시청자분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시장이 네.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그쵸. 뭐 좀 네. 눌려야지 눌림목 종목을 할 텐데 네네. 그냥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과연 눌림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기법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꺾일 듯 뭔가 위기론도 있었고 했지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드리고 네. 그리고 눌림목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디슨이 나온 날은 뭔가 선물이 팡팡 터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선물 못다리가 터지죠. 오늘은 눌림목 시즌2에서 있었던 눌림목 21선, 61선 중기 눌림목 검색기 외에도 기존의 시즌1에서 좀 드렸던 파일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진감매 검색기라든지 무중 검색기라든지 네. 이런 검색기까지 다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우리 천하장사님 네, 네. 일단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거든요. 시청자분들과. 그렇죠.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주디슨이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올라가는 특정 섹터만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다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 지금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지금은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제가 특정한 어떤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순환매성으로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도 분명히 저는 꽃이 필 수 있다. 라는 부분, 그 속에서 제가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한 점들, 여러분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 도와드리는 그런 좀 멘토가 되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갑자기 다짐을 얘기가 돼가지고. 네. 우연 앵커님이랑 네.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고, 네. 케미는 잘 맞는 건 알겠는데, 네. 천하장사님 좀 망고생이 좀 있었는지 좀 제가 원샷을 딱 받았는데, 네,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방송을 좀 쉬면서
약간 좀 살이 찐 것 같거든요. 네네. 천하장사님 홀쭉해졌어요, 얼굴이. 네. 진짜 찌셨네요. 원샷을 이렇게 바로 주시니까 저는 약간 좀 살이 쪘는데 천하장사님은 홀쭉해졌어요. 아, 그래요? 요즘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 뭐 고민도 사실 좀 왜냐면은 좀 고민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방송을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렇게 비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체중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자, 그 조금 전에 인사를 하실 때 네네. 뭐 언젠가는 올라가는 종목도 언젠간 떨어지기 마련이고 네. 뭐 그런 거를 크게 뭐 아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천하자산님께. 네.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31만 8천 원까지 찍고선 조금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거의 10만 원대부터 거의 30만 원까지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꺾일 때 안 꺾이고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타점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어떤 기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종목들이 보면은 꼭 눌림목 타점을 주는 종목이 있고 지금 이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처럼 굉장히 대시태를 낼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이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눌림목만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눌림목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충분히 저는 이렇게 대시태를 낼 수 있는 흔히 좀 대박 우량주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좀 그런 부분에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시세가 계속 많이 났기 때문에 뭐 눌림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뭔가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대박 우량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목이 좀 눌려주는 종목들은 안전하게 눌림목 타점에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은 또 다른 매매 방법이 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눌림목 시즌2가 끝나면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좀 발굴하는 방법을 강의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현재 시장, 우리 그 천하장사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올해 초에부터 방송에 계속 나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시장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3월 4월 달에는 굉장히 저는 시장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3월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3월 시장 굉장히 좋다. 왜 좋은지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금 갈색깔 선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 제가 선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됐나요? 네. 우선은 이 갈색깔 보이는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이었는데 저번에 주디슨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터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돌파하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금 240일 이동평균선 위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돌파를 할지 말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많은데 이번 주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벤트가 이제 9일에 있을 선물옵션 목요일날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런 그 특정 주체들의 포지션은 아직까지 뭔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이 2,5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강하게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도 계속해서 3월달, 4월달에는 시장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기저효과라고 이제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췄죠. 그렇지만 3월달과 4월달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3월달과 4월달에는 보통 이제 연말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뭔가 대기 매수세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에는 통상적으로 원로만 봤어도 시장이 약하진 않고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달, 4월달은
다소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시장을 천하장사님은 3월 4일을 좀 강하게 본다고 했는데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는 네. 어떻게 보면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네. 아니다 이제 좀 시장이 좀 상방으로 가면 조금 전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셀트리온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뭔가 기존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라는 어떤 그 분석도 있거든요. 네. 천하장사님은 좀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 지금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싣는 게 더 좋은 투자법 같습니까? 우선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 흐름을 중소형주가 다시 이끌어 가거든요. 뭔가 한쪽 부분만 계속 올라가진 않고요. 분명히 뭔가 신호탄을 쏘는 거는 대형주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신호탄을 쏘는 거고 그 뒤로 분명히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대신에 그 수익률의 폭은 달라질 수 있죠.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수익률의 폭은 더 높을 수가 있죠. 가볍기 때문에. 예. 자, 대형주가 일단 먼저 끌고 가고 그다음 중소형주가 간다. 네. 그냥 눌림목이라는 어떤 이런 기법의 특성이 네.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 좀 탄력적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눌림이 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눌림목보다는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 대형주를 좀 들어가는 게 네. 먼저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눌림목 매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중소형주에 좀 그쵸. 적합한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아무래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도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안 올라간 종목들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눌림목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쉬었을 때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좀 기다려서 그 다음 타점을 노리는 그런 방법이다.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네. 예시 종목을 좀 보면서 들어갈게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물론 많이 올랐지만 네. 그리고 뭐 셀트론 헬스케어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갔다가 눌리면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지금 시장에 네. 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네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살짝 조정을 주면은 네.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거기서 들어가면 위험한가요? 저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는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나서 네. 조정을 보이더라도 좀 오랜 시간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단기간에 조정을 보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보이고 좀 조정이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눌린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이미 저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예.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튀었다가 네. 한번 급등했다가 처음 눌리는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들 좀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면서 현 시장에서 눌림목 타점을 줬던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네네. 저희 눌림목 검색기 오늘 다 드리고 간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연 앵커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저희의 검색기 무기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안내를 한번 받고 갈게요. 네. 자 우연 앵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천하디슨 두쌤의 수업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 강의의 교재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눌림목 매매를 하시려면은 핵심 자료인 눌림목 검색기가 있어야 합니다.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내 증시에는 2,700개가 가까운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종목이 눌려 있는지 확인하기라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눌림목 검색기를 활용을 하셔야 하고요. 눌림목 매매에서 눌림목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색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총 3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교재로 드리고 있는데요.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20은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눌림목 60은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종목 검색기고요. 마지막으로 눌림목 중기 검색기는 중장기적으로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눌려있는 종목들
이슈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멘토님들의 차트처럼 종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설명 동영상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을 하셔야지 종목 검색기 3개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개 검색기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멘토님들의 눌림목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지금 저는 네. 그 증권 방송에서 갑자기 뭐 영화 배우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좀 잠깐 뭐가 잘못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장미꽃을 들고 네. 나오고 있고 또 우연 앵커는 지금 제가 백설공주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어떤 수익률 게임에 천하장사님이 당당하게 네.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눌림목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기가 좀 나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 그 수익률 게임에서는 목소리가 너 천하장사 잘 못할 것 같은데요, 피디님. 네네. 자신감이 수익률 게임 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예, 좀 뭔가 그러니까 저만의 제가 실전으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눌림목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제가 듣기로는 네. 주민암쌤이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 네. 굉장히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주민암쌤 아니면 천하장사 전문가님 이렇게 좀 양강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보니까 예. 되게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라고 했는데 6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피디님이 한 분은 꼭꼭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분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고 아무튼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하장사 예시 종목을 보면서 네. 눌림목이 지금 시장에서도 적합하다. 이걸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눌림목 20에서 한번 볼까요? 눌림목 20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나래 나노텍.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눌림목을 사실 총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색기를 많이 나눠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종목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혹시 주디스는 그 이제 아마 TV를 계속 봤으니까 저를 네. 모니터링했으니까 네. 눌림목 조건들 혹시 알고 있나요? 눌림목의 조건들. 네, 눌림목의 조건. 그건 모니터링은 안 해도 네.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알죠. 일단 주가가 네.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어야 되고 네. 그 추세를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일선이나 60일선이나 중기 네. 눌림목의 어떤 기준점에 눌려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들을 토대로 그런 종목들을 확인하고 점점 종목을 압축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래나노텍 눌림목 네. 20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그렇죠. 이제 나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볼게요. 지금 제 네. 사진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네. 주디슨 사진을 좀 빼주세요. 저 빼주세요. 네. 네. 좀 빼주시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고점에 있지 않고 주가가 저점에 있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을 되셨죠? 네. 네 차정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추세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추세를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세가 돌파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들을 돌파했을 때 눌림목 조건 두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눌림목 타점을 찾는 건데.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요. 주가가
아,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은 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선이 60일 이동평균 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바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자, 지금은 눌림목 20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검은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따라잡지 마시고요. 주가가 21선과의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런 것처럼 이격이 계속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종목에서는 어디가 타점이냐면은 바로 요 구간이 타점입니다. 이 십자 모양 캔들이 나왔을 때가 타점이에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종가상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서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타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수익 실현 구간은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예, 20일 눌림목에 나온 나래 나노텍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예. 자, 지금 천하장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지금 부엉이님께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주디스님은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네.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렸는데 네. 그걸 다 캐치하셔가지고 자 감기가 걸렸음에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천하장사님 네. 저한테 모니터링을 하셨냐고 물어보면서 네. 너무나도 기본 질문인 네. 눌림목의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아냐. 제가 방송을 보면서 눌림목의 세 가지 조건도 한 20번 들었고요. 네. 방송도 계속 같은 느낌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이 우리가 필요한 건 네. 제가 천하장사님의 이 안에 있는 기본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뽑아내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 수능 공부할 때 수학의 어떤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핵심 원리, 개념학습 이런 거. 자,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 네. 왜 추세를 돌파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눌림목의 원리란 말이죠. 네. 다시 차트를 보면서 천하장사님께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래나노텍 한번 차트 좀 열어주세요. 자, 천하장사님 제 차트인가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추세가 그러니까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는 종목까지는 알겠어요. 네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추세를 돌파를 한 종목을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추세를 돌파한 종목들을. 이유가 뭔가요? 왜 추세를 돌파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죠? 그걸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왜 추세를 돌파해야 되냐면은 추세가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상승 추세 있고 하락 추세 있고 또 횡보 추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벗어나야지 그다음 추세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추세가 돼야 돼. 그다음에 추세가 나오는 건데 뭔가 지금은 하락 추세가 벗어나야지만 그다음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좀 약간 이해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시청자분께 설명을 제가 한번 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천하장사님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주가가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 네. 근데 눌림목이라는 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눌림목이 아니죠. 그냥 하락 추세인 거고 눌림목은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돌파하려는 힘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면 강하게 튀어올라야 되는데 강하게 튀어오른 종목들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다시 튄다. 요 원리 때문에 딱 이 한번 응축하는 그 지점의 폭을 그 수익 지점을 저희가 수익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종목이 눌리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눌림목 20에서 볼게요. CS 네. 베어링. 다음 종목 CS 베어링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눌림목 조건들을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일단 저점에 있는 것까지는 그렇죠. 확인을 됐어요. 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고점이지만 여기도 고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추세를 한번 그어 볼게요. 제가 아까 주디슨이 얘기한 것처럼 추세를 왜 벗어나야 되는지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어쨌든 강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추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네. 저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고 네. 종목이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그렇죠.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강하게 그거를 돌파했을 때 추세가 바뀌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눌림목 조건이 좀 부합이 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세가 바뀌는 네. 지점을 좀 볼게요. 어떤 네. 포인트가 있나요? 자, 추세가 바뀌는 지점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고점들을 연결해서 뭔가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하락 추세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눌림목 조건들은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상승 추세 초입.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고 벗어나고 나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네. 자,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벗어나고 좀 상승을 한 이후에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벗어나고 지금 구간은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는 따라잡지 마시고요. 분명히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뭔가 쉬어간다. 다시 응축하는 그런 구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을 썼으니까 쉬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눌림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20일 눌림목인데 자 여기 검은 색깔이 20일 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꼬리를 달면서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강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네. 힘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 있게 돌파한 종목은 어쨌든 또 힘을 썼기 때문에 한번 눌려주는 종목이 눌려주는 어떤 지점이 있다. 네, 네. 그 하락의 폭을 눌림목 20일선이라든지 아니면 60일선이라든지 중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더라. 그래서 네. 저희가 검색기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네. 20일선을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을 한 이후로 20일선에 눌린 종목들이 포착되는 게 눌림목 20 검색기고요. 60일선까지 조금 더 깊게 눌린 종목들이 포착되는 게 눌림목 60입니다. 네.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찾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2,500개 종목을 매일매일 보면서 체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장중에 눌림목 종목들은 자꾸 출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수익 확률이 높더라, 네. 타점이 되더라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서 이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어떠한 그 맥점을 줬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드 비트 플러스라는 종목 볼게요. 유니드 비트 플러스. 네, 이름이 좀 긴데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니드 종목인데. 유니드 BT 플러스죠? 네, 상장되지 BT. 얼마 않은 종목인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점이고요. 저희가 눌림목 타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완전 너무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딱 거보시면은 선으로 거보시면은 자, 그냥 이런 구간과 이런 꼬리 구간들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을 때 이렇게 거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미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렇죠? 자, 요거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추세를 벗어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왔다가 20일까지 눌리지 않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럼 절대 여기서는 제가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어느 정도 응축했을 때 바로 이 구간이죠. 예,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음봉이지만 거래량도 사실 적고요. 그 다음에 21선도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좀 좋은 눌림목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힘을 한번 쏘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응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응축하는 작업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21선 위에서 지지를 잘 보였기 때문에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눌림목 검색기에서 지금 그 저희가 검색을 설정해 놓은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유니드 BT 플러스 제가 차트 보면서 그 눌림목 검색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천하장사님이 네.
제 차트 좀 보여주세요. 자, 천하장사님이 설정해놓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눌림목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량을 설정해놨습니다. 일정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상승 이후에 21선의 이격에 그때 3%였나요? 네, 네. 21선과 3% 가까이 있을 때만 종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드 BT 플러스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종목이 검색이 안 돼요. 21선과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 이내로 좁혀 있으면 여기에 유니드 BT 플러스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거나 앞전에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이평선에 부딪혀서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면서 15% 이상 상승인가요? 30%인가요? 어떤 게요? 그 검색이 설정할 때 맨 처음에 급등하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네. 급등하는 종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격이 3% 이내고. 3% 이내고 처음에 네. 거래량 실리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그 폭이 있잖아요. 아, 거래량이? 네네. 500%, 500%. 네. 500%. 네. 앞전보다 500%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급등한 이후로 이제 21선에 3% 이상 좁힌 종목들 나옵니다. 이게 눌림목 20 검색계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 번 더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자,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경동나비엔. 자,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네,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 고점이 여기고요. 저점이 여기인데 충분히 지금의 저점 구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조건들이 두 번째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 눌림목 조건 1과 2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타점만 잡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검은 색깔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그러면은 이 눌림목 20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 왜냐하면 3% 이내에 접근이 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접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포착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구간이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예요. 그러면 다소 아쉬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그다음 타점은 바로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똑같이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여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의 눌림목 20 타점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1선 눌림목 20 검색기, 그리고 오늘 61선에 눌리는 눌림목 60 검색기까지 다 검색기 3종 세트를 다 드리도록 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우연 앵커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디슨 두쌤의 이 강의를 들으니까 눌림목 매매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인데요.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부합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발굴해 주는 게 바로 종목 검색기입니다.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세 개의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 20은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발굴해 주는 검색기고요. 눌림목 60은 6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쏙쏙 골라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눌림목 매매 필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입장을 해주셔야지 세 가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7942번 걸려있으니까요. 수업시간 내에 입장하셔가지고 눌림목 매매 필수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 3월 27일 날 첫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그 안에서 피디님께서 눌림목이 어떤 식으로 뭐 눌려가지고 여기서 추출된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심화학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맨 처음에는 진짜 그러네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지금 불개미 주식학원이 주식 1타 강사들의 어떤 스페셜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나가볼게요. 자, 눌림목 60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그냥 비스토스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스토스? 네, 네. 비스토스 종목 보면은 자, 우선은 제가 아까 조금 그러니까 주디슨이 보기에는 뭔가 정확한 타점이 좀 명확하지가 않나요? 아, 저는 명확한데 네, 네. 저는 이해를 했죠. 네, 천하장 네.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네. 근데 시청자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네, 네. 뭔가 원리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은 그 아까는 먼저 이제 차트를 보고 네. 이런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제가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검색기를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검색기를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60일 눌림목 60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해서 장중에 확인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보시고 첫 번째 그 나온 종목은 이 차트에 이 여기 파란 색깔로 보이시는 부분에 종목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날과 요날에 이 지금 주가는 어쨌든 종가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이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장중에 분명히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중에 이 파란색까지 가격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그렇죠? 여기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이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봉이 됐을 때 예, 이날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 구간에 포착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격이 좁혀졌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눌림목 60이면은 60일 선과의 이격이 3% 이내 접근했을 때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은 마찬가지로 20일과의 이격이 3% 이내에 접근이 됐을 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나서 종목들을 본 다음에 이 종목이 눌림목 조건들, 즉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지금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너무 종목을 보고 이런 조건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찾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이 눌림목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된 종목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목 조건들, 고점에 있는 저점에 있는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돌파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은 조금 더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종목을 보셨을 때도 충분히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충분히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은 주가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자,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어떤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그날 다음날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따라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점에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우리의 눌림목 기준에는 부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을 올라가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어차피 검색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잡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구간에도 당연히 따라잡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눌림목 기준에는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종목이 충분히 우리의 눌림목 조건의 기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죠. 분명히 왜냐하면은 또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많이 매수를 해요. 근데 항상 꼬리를 달면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막상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텐데 절대 그런 부분을 절대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이제 뚫었다. 네, 뚫었다. 간다라고 하면은 꼭 그때가 고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눌림목 조건에 왔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다가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딱 보면 저 차트만 보면 추세가 네. 완전 깨져가지고 네. 계속 하락하면서 줄줄줄 흐르고 있는 종목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도 이 검은 색깔이 21선인데 이 간격이 좁죠. 그러니까 좁은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는 저 위에서 소위 잘못 매수하신 분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손절하고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아 이제 눌림목 기준에 왔다.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역발상을 생각해봐라. 역발상 투자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천하자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차트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 그냥 캔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차트의 어떤 추세 그리고 장중에 ATTS에서 계속 노출시켜주잖아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네. 자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기준과 원칙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스토스 딱 이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저 자리에서 사고 싶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저 당일만 해도 지금 은봉 떨어지고 몇 프로가 하락한 날이죠? 전날? 자, 은봉 떨어지고 뭐 이날 뭐 종가가 -7%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하장사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비스토스가 검색기에 네. 딱 이제 출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눌림목 네. 61선에 출몰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서는 바로 안 들어가고 좀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거는 눌림목 60보다는 눌림목 20에 먼저 야,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피디님, 눌림목 20 실전 예시로. 눌림목 20에 지금 부합이 됐는데 네. 한번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적을 네. 해야죠. 한번 대기를 해요. 다음 날까지 보는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다음 네. 날. 다음 날까지 보면은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안 흐르고 네. 그 이평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날 또 볼게요. 다음 날 또 볼게요. 다음 날 또 보면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60일선에 대한 부분들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네, 네.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눌림목 20과 60을 드리고 중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20은 보통 눌림목 60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21선 그렇죠? 이탈하면서 61선 걸치고 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눌림목이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타점을 21선에 타점이 나오지만 61선까지 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61선에 눌렸어요. 그러면 네. 21선에서 이제 포착이 안 되고 61선 검색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비스토스가.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날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번엔 21선에 나오겠죠. 21선, 61선 한번 걸치고 네. 다시 21선 검색기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음날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61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정확히 내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네. 만약에 눌림목 20과 60 검색기를 동시에 설치해갖고 들고 있다면 네. 이 비스토스라는 종목은 오늘은 21선, 오늘은 61선 검색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출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종목 뭐지?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설치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라는 게 아니라 자꾸 검색기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야 이거 뭐지? 비스토스라는 종목 뭐지? 한번 찾아보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날 또 보겠습니다. 비스토스. 다음 날 정확하게 아침에 60일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자, 61선 확실하게 지지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네. 확실히 지지했어요. 구름대 위에 있고 61선도 두 번이나 지지하고 양봉 떴거든요. 네. 자, 여기선 들어가 되나요? 여기선 들어가 되죠. 왜냐면 들어가 되는 거고. 앞전에서도 어느 쯤 한번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한번 나왔으면 조금 불안하지만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예, 네, 눌림목 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네,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다가 조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네, 여기까지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네. 고점에 지금 이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매도 네. 자리가 어디죠? 매도 자리가 이 앞전에 이 몸통과 그다음에 이 꼬리 사이. 그렇죠. 앞전에 네.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전고점의 몸통과 꼬리 사이. 그렇죠. 여기에 몸통과 꼬리 사이. 네,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비스토스는 이게 지금 최근 차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네. 맥점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 내면서 아직 목표가까지 안 온 종목이에요. 비스토스. 맞습니다. 예. 자,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눌림목에 대한 강의는 우리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당분간은 이제 안 하실 거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시즌 1, 2 동안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천하장사님이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은 눌림목 그 검색기를 통한 매매는 한 전체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고 이제는 조금 좀 주도주들을 좀 잡아야 되는 어떤 방법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또 수익률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눌림목 검색기를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이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자막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검색기 외에 총 10종 세트였나요? 그렇죠. 한 10개 정도 있죠. 자, 10종 세트를 저희가 방송 끝나면 설명을 다 올려 드릴게요. 검색기들을 쭉 올려 드리고 이제 눌림목 검색기는 더 이상 이제 안 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색기 활용법이라든지 강의는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 검색 후에 입장하시면 그곳에서 우리 천하장사 전문가님께서 데일리로 계속 안내를 해주십니다. 네. 자, 그곳에서 받아보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설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눌림목 검색기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우연앵커 통해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배워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필수 자료인 종목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천하디스 쌤께서 이 세 개의 눌림목 검색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드럼에 찌개 검색기, 발바닥 검색기 같은 검색기 10종 세트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우선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포함해서 7개 종목 검색기를 더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총 7개의 눌림목 매매 필요한 종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쌤들 불러보도록 할게요. 천하디스 쌤 나와주세요. 자, 지금 피디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또 어르신 분들도 많이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핸드폰에서 이 소통방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그 손가락으로 네. 터치를 하시면 이게 플레이가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하장사님 설치하시는 그 내용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 이게 멈췄다가 앞으로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ATTS 영웅문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영상 업로드가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자, 저희가 눌림목 20과 눌림목 60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네. KNJ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KNJ. 네. 사실 이 눌림목 중기는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눌림목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눌림목 20과 60보다는 조금 더 중기가 많이 눌린 거잖아요. 많이 눌린 거기 때문에 이런 수익 실현 구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크게 잡으셔도 되는 그런 검색기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어디가 맥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다는 거 네.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분명히 강한 흐름으로 인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좀 맥점이 나왔는지. 자, 일단 상승이 나와야지 되는 게 저희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죠. 자, 눌림목 이 중기 검색기는 이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등 추세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준이. 눌림목 20은 말 그대로 20, 눌림목 60은 60, 눌림목 중기는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눌림목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자, 저 지지되는 순간에 계속 검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대신에 아닙니다.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이격이 마찬가지로 3% 이내에 좁혀져야 되는데 자, 요런 구간 뭐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겠죠. 이 위 구간에서는 포착이 안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맥점에서 들어가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맥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기는? 이런 종목은 지금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앞전에서 자, 차트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수익 실현 구간들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그 위 구간마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기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종목을 발굴하기에는 중기 검색기가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로서 눌림목 검색기 선물 드리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눌림목 강의에서 이제 과목을 좀 바꿔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나올 수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눌림목은 내 친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디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내 친구.